네가 생각하는 순이 학생의 특징은 뭐야? 순이는 해리포터의 슬리데린. 아, 안대를 벗어줘. 자, 다들 여기는 유타 학생이라고 하지만 유타의 학생이 아닌 순이 학생이 하나 숨어 있어. 가짜 유타를 쓰는 누구일까? 다들 맞출 자신 있어? 라운드 1,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 첫 번째 질문, 별명이 뭐야? 우선 나부터 시작할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비즈 다니고 있어서 이경영이라고 해. 이경영. 만나서 반가워. 다른 친구는? 나는 이제 별명 팬다인데 이게 약간 예민할 수는 있지만 이게 내가 되게 하얗다고 하더라고 친구들이. 근데 행동은 흑인같이 하는데 사람은 아재 사람이니까 그래서 판다라고 많이 불러. 판다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무시무시한 또라이라고 해. 나는 촉이 생각보다 좋진 않은데 가끔 잘 맞을 때가 있어서 다들 그렇게 많이 불러주곤 했어. 오, 알았어. 다른 친구는? 내 별명은 말눈광인데 예술하는 사람답게 광기가 좀 있는 편이라서 말눈광이라고 부르더라고. 다들 만나서 반가워. 유타대학교 첫 인상은 어땠어? 판다부터 해줘. 솔직히 난 편입생이거든. 생각보다 학교가 크진 않더라고. 근데 이제 좀 높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있을 건 다 있다. 고마워. 그럼 이 경영은? 나는 이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도 팬들랑 같이 좀 학교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수업도 덜 다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교양 과목 같은 것도 다양하고 그리고 전공 과목도 다양해서 난 너무 좋았어. 그럼 또라이도 말해줘. 나도 앞에 있었던 친구들이랑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강의실을 막 계속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서 난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막내관이 말해줘. 나는 우리 학교 너무 마음에 들어. 있을 거 다 있고 스튜던트 라운지에 되게 맛있는 것도 많고 좋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 좋아해. 자, 우선 라운드 1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생각해놓은 사람이 있어? 순이라고 의심이 되는 친구가 있는 분 손들어줘. 자, 그럼 자신 있게 라운드 2로 넘어갈게. 첫 번째, IGC에 있는 대학교 중에 꼭 유타를 고른 이유가 뭐야? 누가 먼저 할래? 그럼 이경영이 먼저 말해봐도 될까? 나는 꼭 유타를 고른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유학을 가고 싶었거든. 근데 사실 미국 본토로 가기 어려워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학교를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 근데 거기에서 유타랑 다른 대학교들이 많더라고. 근데 특별히 유타가 제일 과목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더 교환 과목들이 막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가 제일 좋겠구나 싶어서 난 여기를 선택하게 됐어. 나는 애초에 필름학과를 목적으로 준비한 거여서 유타는 또 필름학과가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유타를 선택하게 됐어. 유타대가 전과나 부수전공이 쉽다고 하더라고. 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서 유타대 골랐어. 나는 사연이 길어. 원래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공익이라서 이게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사실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편입을 해야겠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냥 해야겠다. 딱히 유타여서는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 유타대 지원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야? 나는 유타대 지원할 때 난 사실 원래 정식 고등학교로 나오진 않았어. 그래서 여기를 지원할 때 수시나 정시보다는 미국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나한테는 조금 어려웠었어. 왜냐면 영어가 그렇게 쉽지만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 빼고는 딱히 어려운 점 없었던 것 같아. 그럼 팬더는 어때? 나는 사실 어려운 건 없었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입학할 수 있을까? 솔직히 왜냐면 학교 자체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입학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걱정했지. 나머지는 딱히 자신 있었나 보네. 다른 친구는? 나는 성적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에세이를 추가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에세이 쓰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자, 이제 그럼 투표를 시작할게. 이 넷 중에서 유타대가 아닌 순이 학생일 것 같은 친구의 별명을 적어서 카메라에 보여줘. 보여주세요. 우선 두 번째 라운드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이경영 씨가 제일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운드 3에 넘어갈 테니까 순이 학생분 분발해 주세요. 자, 라운드 3 들어갑니다. 라운드 3는 유타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첫 번째 질문. 유타는 이건 자신 있다 라는 유타만의 장점을 소개해 줘. 판다 먼저 가도 될까? 오케이, 판다 먼저 고! 솔직히 제일 유타만의 제일 좋은 거? 게임방이라 생각해. 솔직히 그거 있는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최대 장점. 그러면 내가 제일 의심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내가 해도 될까? 그래. 아, 좀 억울하거든. 유타대의 가장 큰 장점은 운동 관련 전공 과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지금 배구를 듣고 있기도 하고. 잠시만, 유타대에 운동 관련 전공 과목이 있다고? 아, 전공이야, 교양. 교양 과목. 다른 거 뭐 있는지 물어봐도 돼? 아, 상관없어. 말해줘. 배구하고 농구 있고, 그리고 교양은 아니지만 동아리로 야구까지 있는 걸로 알아. 자, 다른 친구들의 유타대만의 장점은 뭐야? 유타대는 생각보다 행사가 굉장히 많아. 학생회에서도 주최하는 행사가 많고, 그리고 애초에 동아리 자체에서도 이제 주최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되게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난 그 점이 좋은 것 같아.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IGC 내에서 다녀보고 싶은 다른 학교는 이름이 뭐야? 다른 대학교가 있어? 나는 사실 겐트를 가려고 했어. 내가 원래 전학 다니던 학교가 되게 이과였거든. 겐트 학교 자체가 되게 이과잖아. 그래서 나는 원래 들어가려 하다가 애초에 그 편입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유타로 옮긴 거거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난 무조건 유타지. 유타만큼 좋은 학교 없어. 친구는? 내가 쓰레기가 되잖아. 난 조지 메이슨 한번 다녀보고 싶어. 이유는? 조지 메이슨은 좀 더 스케줄이 널널하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이즈씨 중에서. 그래서 한 번은 달보고 싶긴 해. 망명가는? 나도 사실 겐트를 가고 싶었어. 왜냐하면 내가 식품 쪽에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식품공학 되게 매력있는 학과 같더라고.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질문까지 끝이 났어. 지금까지 추리 다 됐어?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순이일 것 같은 학생의 별명을 적어서 보여줘. 자, 투표 결과 이경영이 투표 해소를 받고 순이 학생이라고 확정받았어. 아, 살짝 서운하다. 이제 우리 캠퍼스에서 어떻게 보려 그래? 볼 일 없을 것 같아.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순이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아니야, 유타가 최고야. 진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믿어줘? 진짜 좀 서운하긴 해 이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경영 최다 투표를 받은 만큼 마지막 최후의 결론을 해줘. 나는 의심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야? 의심받았을 때, 그러니까 원래 내가 순이 학생이라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알잖아. 근데 난 좀 억울했어. 일단 최후 변론을 하기보다는 나보다 누가 더 순일 것 같다는지를 먼저 말할게. 아, 그래. 나는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말했어. 이 유타에 대해서. 근데 말 능력이 좀, 얘들아, 의심되지 않아? 지금까지 말했던 게 다 너무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아니, 내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그치. 아니. 어느 대학교나 가실 수 있는 그런 점을 말했잖아. 잠깐만, 그럼 나 물어봐도 돼? 2층에 스튜던트 라운지 말고 또 뭐 있어? 스튜던트 라운지 말고? 응. 거기에 게임방 있고. 잘 가. 에이, 근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번 하셔가지고 에 마지막 발악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순이가 최고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실력을 밝혀주시고 진짜 본인의 전공을 말해주세요. 나는 이사학번 유타 대학교생 조익수라고 하고 과는 Urban Ecology 도시생태학과요. 나는 유타대학교 스프링 2024 필름 앤 미디어 아트 박준이라고 해. 나는 순이코리아에 재학하고 있는 지금 2사학번 테크놀로지 앤 소사이언 매니지먼트에 다니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해. 난 이번에 유타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된 정재원이라고 해. 그럼 다들 IGC 입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업 멘트 한 번만 날려줄래? 나부터 해도 될까? 내가 순이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 순이야, 가자. 일단은 우리 IGC에 희망하시고 계시는 분들 아 진짜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하고 계시고요. 저희 IGC 오게 되시면은 이제 일반 대학에서 경험할 수 없던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옆에 있던 분 이제 유타라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이제 다양한 정말 축제 그런 경험들 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제가 말했던 대로 교양 과목도 다양하고 굉장히 복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놀거리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 또 글로벌 인재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어가 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취업도 네, 확실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IGC 오셔서 오시면은 제가 밥 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순이 TSM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후배들한테 연락 오면 진짜 밥 사줄 거야? 선착순 5명. 매진 임박. 한국에서 유학생활 경험할 수 있다? IGC로 오세요. 그리고 사실 IGC로 오면은 외국 편입하기 되게 편하거든. 애초에 외국 대학에서 외국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줘도 IGC 와도 되고 아니면은 애초에 학교 자체가 미국 대학이다 보니까 바로 본 캠퍼스로 편입이 가능하고 그 점에서 되게 이점이 많다. 영어와 그리고 너네가 하고 싶은 그런 전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흔치 않은 기회고 그리고 너네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IGC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러와 IGC. 그럼 다들 너무 고맙고 한번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한번 구경해볼래? 아 이거 다 한통 속이네. 다 아는 사람. 했어요. 아 좋았습니다. 아니 어디서 한통 놓치시겠어요? 저희 처음부터요. 아 농구. 아 농구가 어디서? 저희는 티클거리. 아 농구 있었는데 없어지고 좀 가가지고 바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